안녕하세요. 저는 프로덕트 센터 프로덕트 오너 셰리라고 합니다. 저희 팀은 여기어때 고객들이 프로덕트를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현재 파트너분들이 숙소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광고 상품을 새로 만들고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다양한 도메인의 작업들을 진행을 했는데요. 굉장히 많은 팀이 협업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그런데 좋은 기회로 리더분께서 저에게 프로젝트를 리딩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좋았던 점은 문제 해결의 방향성과 스콥을 정하는데 제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, 협업이 필요한 유관 부서와 직접 소통하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전 재미있고 좋습니다. 힘든 건 입과 뇌가 고대다? PO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여러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요. 빠르게 파악하고 결정을 많이 내려야 돼요. 그래서 저녁이 되면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입이 좀 아플 때가 있어요. 프로덕트 센터는 굉장히 자율적이고 주체적이어서 누구든지 의견을 내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. 팀원들이 진짜 열정이 너무 많아서 다 같이 스스로 모여서 공부도 하고 또 저희 일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근데 리더분들도 굉장히 이걸 서포트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지하 라운지 카페. 일단 저렴한 가격으로 굉장히 맛있는 음료들을 마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굉장히 인테리어가 예쁘거든요. 그래서 팀원들이랑 내려오면 편하게 커피챗도 나눌 수 있고요. 집중이 안 될 때 여기 내려오면 리프레시도 할 수 있습니다. 아, 여름에는 수박 주스가 굉장히 맛있는데 이번에는 블루베리 한번 기대해봐도 되나요? 이네이블? 근데 이건 저희 대장님 말씀이고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로액티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. 스스로 고민할 수 있고 또 피드백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,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. 진심으로 고객을 위한 프로덕트를 만들고 싶다면, 열정과 고민을 담아 즐거운 여행을 선물하고 싶다면, 보고 계시죠? 지원할 땐 여기 어때? 여기 어때? 쉐리는